독립운동자 후손, 대책위원장, 청년 장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드리는 것은 정부는 동반자, 후원자가 되어 여러분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한민국 경제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독립운동자 후손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늘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자유와 독립, 정의와 평화의 역사입니다. Let's give it a go! 너 없이는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여러분 선조의 희생과 헌신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계 4대 군사 강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해양 강국들입니다. 우리 해군도 이에 대응해 가야 합니다. 남북 간의 만남으로 한반도의 바다와 땅, 하늘에서 통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해군의 역사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입니다. 해군의 발자취가 국민군대의 발자취입니다. 효과적으로 예산 집행해야 될까 해서 결국 대부분 차지한 건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수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폐쇄적인 카테고리여서 1차 산업에서 이렇게 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스타트업
산업에 대한 좀 지형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1907년에서 2000년대 사이 최다 기간에 벤처 강국으로 도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벤처 붐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창업 국가를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드리는 것은 정부는 동반자, 후원자가 되어 여러분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매혹시킬 때 여러분의 뒤를 잇는 혁신 창업가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자 차원에서는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브루나이 방문 계기에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 특허 체계, 구원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확충할 예정입니다.